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에 오시면은 예비전 설비로 용되는 축전지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에서 비상용 조명과가 40와트 120 등, 60와트 50 등이 있다. 방전 시간은 30분이고 연축전지 HS형 54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용 최저압은 90V, 최저 축전지 온도 5도씨일 때 축전지 용량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계산 답입니다. 그럼 일단은 와트수니까 40W가 120개에다가 60W가 일단은 50등이 있고요. 50등. 여기까지 잡아놨어. 그 다음에 전압은 100이라고 했네요. 자, 전압은 100. 자, 이렇게 됐으니까 그럼 이제 뭐 나오겠어요? 이거 전류가 이제 바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허용 최저 전압이 90. 자, 90V에다가 셀수가 54셀. 자, 요거 구하면은 이제 뭐예요? 셀당 허용 최저 전압 나오겠죠? 자,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최저 온도 5도씨 하고 해서 HS에다가 5도씨. 자, 그럼 뭐 찾을 수 있어요? 용량 환산 시간 계수 산출이 가능하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표에서 뭐 찾아봐야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은 HS형이라고 했잖아요. HS. 자, 그리고 5도씨입니다. 자, 쭉 갑니다. 자, 여기서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방전 시간은 이제 몇 분이에요? 방전 시간은 앞쪽에 보니까 30분이네. 그러면 30분에. 그다음에 허용 최저 전압이 90 나누기 54 하니까 대략적으로 얼마나 나온다? 1.7 나온다. 여기서 쭉 내려갑니다. 그럼 만나는 게 뭐냐? 이거 만나는 거 보니까 1.2가 되겠죠? 이게 용량 환산 시간 계수예요. 자, 찾았으니까 축전지 용량은 L분의 1의 KI 아닙니까?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해설 보면 축전지 전압은 지금 보니까 셀당 1.7V에 방전 전류는 78 나왔어요. 자, 따라서 보수율은 0.8이니까, 자, 대입해서 계산하시면은 118.95 암페어 아워 이렇게 나옵니다. 자, 간단하죠? 1번은 네, 반이 나왔던 그런 유형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데 패턴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뭐 구한다? 자, 전류 구한다. 두 번째는 셀당 허용 최저 전압을 산출해낸다. 자, 그래서 표에서 뭘 갖다 한다? 용량 환산 시간 계수를 유추해낸다. 자, 그리고 이제 용량을 계산한다. 자, 그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자기 방전 양말을 항상 충전하는 부동충전 방식을 갖다 뭐라 하냐? 바로 세르 충전이 한다. 세르 충전. 연축전지, 알칼리 충전지의 공식 전압은 얼마냐? 연축전지는 셀당 2V고, 알칼리는 몇 V죠? 네, 그렇죠. 1.2V. 자, 이렇게 잡을 수 있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이 문제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로 한번 가보죠. 16년, 18년 나온 겁니다. 광전식 풀형 감지기 기준 중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담란히 보내주시오. 자, 감지기의 무슨 면이요? 수각면이라고 했죠? 수각면. 햇빛을 직접 받쳐도록 한다. 자, 두 번째 광축은 나란한 벽으로부터 얼마 띄운다? 0.6m 이상을 띄운다. 자, 세 번째요. 감지기의 송광부와 수각문은 설치된 뭐로부터? 뒷벽으로부터 1m 이내에 위치한다. 광축의 높이는 천장 높이의 80% 이상일 것. 감지기 광축의 길이는 공칭 감시 거리 범위 이내일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 이제 불량 감지기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을 때, 자, 이게 이제 바닥이고요. 바닥이고. 그 다음에, 자, 뒷벽에다 여기다, 자, 이렇게 해서 송광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뭐가 있다? 이제 수강부가 있는 거죠. 송강부. 자, 여기는 수강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송강부하고 수강부한테 이은 이 선을 갖다 뭐라고 그래? 광축이라고 합니다. 광축. 그러면, 자, 여기 바닥부터, 자, 광축까지는 기본이 어떻게 된다? 층고의 80%. 자, 그러니까 층고. 자, 곱하기 80% 이상이다. 요 4개요.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송강구 수강물은 이제 기본적으로 뭐부터? 자, 설치된 뒷벽으로부터. 자, 뒷벽이 있죠. 이도 마찬가지로 뒷벽이랍니다. 뒷벽으로부터 1m, 자, 이내다. 요런 얘기고요. 1m 이내. 그렇죠. 그 다음에, 자, 나란 벽으로부터, 나란 벽으로부터 여기를 얼마 띄운다? 0.6m 이상 띄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기가 자, 쭉 올라갔다가 벽을 타고 그냥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기본적으로 뒷벽으로부터 0.6m 띄워야 이렇게 했을 때 연기가 검출이 가능하겠죠. 자,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가로 채워놓기 이제 1, 2, 3, 4, 5 이것만 외우지 마시고 전체를 여러분들이 다 외울 것을 이제 권장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칭 감시 거리라고 하는데 자, 요게 최소 5m고요. 자, 최대 100m입니다. 공칭 감시 거리는 5m 이상 100m 이하다. 자, 요거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다 쓰셨으면 요것도 이제 정리를 하고요. 자, 해설에 보면은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수강면 0.6m 이상, 1m 이내 80% 이상, 공칭 감시 거리 범위 이내일 것. 그러니까 빈칸만 잊지 마시고 전체를 다 외우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자, 12번입니다. 자동화재 탐설기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전 기준 중 도통시험 위한 종단장 설치기준 쓰시오. 이거 반복해서 많이 나왔던 거거든요. 종단장은. 자, 첫 번째 어떻게 되느냐.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를 한다. 자, 두 번째입니다. 전용함 설치는 어떻게 돼요? 자, 바닥으로부터 1.5m 이내일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용함. 세 번째는 감지기회를 끝에 설치한다. 그 다음에 종단 감지기 설치할 경우에 구별이 쉽도록 해당 감지기의 기판 등 감지기 외부 등에 별도 표시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종단장 설치한 이유가 도통시험을 쉽게 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자, 이렇게 이제 발신기가 있고 세트가 단자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감지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지기는 직렬이에요. 자, 그럼 여기가 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 여기는 이렇게 자, 종단에 저항을 걸게 돼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되면은 기본이 왔을 때 자, 여기서 갑니다. 그죠? 자, 쭉 가죠? 쭉 가서 자, 쭉 돌아가지고 뭐예요? 가야 되겠죠? 자, 빨간 걸 갖다 플러스 잡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흰색을 갖다가 이런 거를 자, 마이너스 한번 잡아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결선되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자, 그쵸?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 자, 종단장을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발신기 세트로 오지 않고 자, 내가 별도의 전용함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쭉 해서 쭉 해가지고 여기다가 함을 갖다 만들었다니 함. 이렇게 해서 함. 자, 요렇게 이제 함. 그래서 얘가 지금 무슨 함이에요? 종단장입니다, 종단장. 자, 요렇게 이제 종단장 함을 갖다 만들어 놓으면, 어? 함을 갖다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요거 높이가 얼마냐, 이게 높이가. 자, 바로 바다로부터 자, 1.5m 이내다. 근데 이렇게 만들지가 사실 않죠. 이런 식으로 잘 쓰진 않고. 자, 그 다음 여기서 나오는 게 종단 감지기가 있는데, 종단 감지기는 뭐냐면은, 이렇게 노프를 돌지 않고요. 자, 여기다가, 여기다가, 종단장을 여기에 걸어버리는 겁니다. 여기.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여기다가 뭐, 감지기에다가, 아, 종단 감지기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요 부분하고 요 부분 가닥수가 두 가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우리 도면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자, 감지기를 딱 교체해버리면, 그냥 빼버린단 말이에요. 빼버리면은 종단장이 어디 간지가 없어지죠. 그쵸? 어디 간지 몰라요. 자, 그리고 얘가 종단장인지를 몰랐다. 어? 자,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자, 이거 하지 말고, 뭘로? 자, 발신기 세트로 돌려라. 또는
그게 안 되면은 이제 수신기 쪽으로 돌려야 되는 얘기예요. 자, 그래야 우리가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실제 중요한 그 내용이에요. 종난장 관련해서. 자, 설치 기준은 이제 반복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이제 2회에 기출됐던 그런 문제 자,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시 쉬었다가 이제 4회 이제 기출문제 해설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